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늘 같은 어버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딸 혜린 올림.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 쑥스러운 마음에 자주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어버이날만큼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자랑한다는 마음을 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울진군 북면 새마을 부녀회와 청년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울진군 관내 독거노인 171명에게 어버이날 기념 면민 행복 나누기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랑 나누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위문품은 북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머리국과 껍, 과일과 음료를 면민 행복 나누기 위문품으로 준비해 북면 청년회와 함께 각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김미화 북면 새마을 부녀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과 같이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가 없어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을 전달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드시고 힘을 내어 어려운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하동 북면장은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어버이날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한 것에 대하여 진정한 봉사정신과 이웃사랑 실천에 늘 앞장서는 북면 새마을 부녀회와 청년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